헌법 제9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96조 행정각부. 자, 다시.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이죠.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원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자, 둔다라니까 이제 필수 기관인 거고 대통령 소속하에 두는 거죠. 대통령 소속하에. 자,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뒤에서 이제 논의가 돼요. 그래서 감사원의 의, 감사원은 국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 검사와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연역. 연역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종종 시험에 나요. 재헌헌법에서부터 이공헌법 때까지는, 자, 회계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심계원이라고 있었고,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기관은 감찰위원회가 있었어요. 자, 근데 심계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감찰위원회는 당시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공헌법 때까지는 심계원하고 감찰위원회로 이렇게 나뉘어서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을 규정했었는데, 자, 30헌법 이후 현행헌법까지는 감사원, 특히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30헌법 이후 감사원, 요 연역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원의 헌법상지, 자, 요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죠. 아까 봤죠? 대통령 소속 기관이었죠? 그래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상 필수 기관이었죠? 그 다음에 독립기관. 감사원은 비록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직무상 독립기관. 감사원법 2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잘 내요. 감사원은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 그 조직적인 면에서도 독립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직무상 독립기관. 요 맞는 것 같은데 조직 면에서는 대통령 소속하에 조직. 그래서 조직적인 면에서는 대통령 소속하에 있지 독립된 기관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직무상 독립기관이라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원은 국무회의나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므로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다. 어? 대통령 소속 기관이니까 맞는 거 아니냐? 직무상 독립기관이어서 구체적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대통령 소속하에 있지만 직무상, 기능상 독립기관이라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업무 처리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의결 종족수 아니에요. 일반 의결 종족수는 뭐예요?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감사원의 권한은 보시면 세입, 세출의 결산검사, 그 다음에 회계검사권, 직무감찰권, 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 권한, 감사원법 31조에서 40조까지 이렇게 규정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감사원법하고, 그러니까 제가 교재에 감사원법을 소개하고 기출문제 날개 달았으니까 그거 꼼꼼하게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감사원 규칙 제정권, 이렇게 이제 감사원의 권한이 있는데, 먼저 세입 세출 결산 검사.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한 세입 세출의 결산서를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보고해야 한다. 차기 국회 X. 차기 국회는 계속 보죠. 임시회가 이렇게 계속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해도 그러니까 임시회가 달라지면은 그 해에 임시회가 달라져 그 차기 국회가 되는 거예요. 회기별로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회기의 국회라는 뜻이니까. 근데 결산이라는 게 뭐예요? 결산은 국가의 1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1년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결산 검사를 하면 감사원이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1년짜리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기 국회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국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차년도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 이게 헌법 99조에 규정됐으니까 그때 한번 더 확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의 심사 절차 좀 굉장히 기술적인 거라 이렇게 좀 적어봤고 회계검사권. 회계검사권이란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감사원은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권을 그러니까 갖는데 필요적 검사사항, 선택적 검사사항 요게 이제 나뉘어서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 부서법령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무감찰권. 직무감찰권은 비감찰하고 행정감찰로 나뉘는데 먼저 비감찰은 뭐냐면 공무원의 비위적발.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돼. 왜 그래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칙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라는 거. 요게 또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죠. 그다음에 행정감찰은 법령 제도 또는 행정 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 개선 등에 관한 감찰. 주로 이제 비위감찰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 권한은 이제 제가 쭉 적어놨는데 감사원법 31조에서 40조에서 쭉 규정해 놓고 있고 요 이제 종종 시험에 출제되니까 그 교재에 그 이제 관련 부분 날개 쪽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5. 감사원 규칙 제정권. 요게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게 시험에 잘 나요.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 52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19507, 19법무사에도 나와요. 헌법은 국회,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정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 감사원 X. 감사원은 감사원법. 아, 이게 뭐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개헌 논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 감사원의 규칙 제정권은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규칙인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 규칙, 대법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달리 법규명령으로서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행정 규칙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진다. 라고 보아야 한다. 이게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더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법규사항은 제정할 수 없다라고 보통 그 뭐야 다수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규칙인 헌법재판소 규칙이나 대법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이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걸 묻고 싶어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굉장히 쪼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헌법 제97조 같이 살펴봤습니다.